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제 학교가 주목받았습니다. 외국인 학교와 비슷하지만 내국인이 입학 가능한 학교인 국제 학교. 국내에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국제 학교는 전국에 총 6곳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 학교 재학생들 중 내국인의 비율이 최근 4년 평균 약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재학생들 대부분이 해외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많은 해외 입시 컨설팅 업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등학생들의 스펙 쌓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스펙을 만들 수 있는 사교육 시장,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PD수첩은 학술 데이터 분석가 강태영 씨와 함께 국내의 국제 학교와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논문들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 미국 대학이든 해외 입시가 주요 타겟이다 보니 그렇게 증가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규 조사한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의 경우 아예 공저자 소속이 뭐 특정 컨설팅 그룹, 특정 교육 컨설팅이라고 대놓고 작성된 케이스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느 국제학교 학생의 논문입니다. 공저자를 찾아보니 소속이 미국 뉴저지의 한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또 다른 국제학교 학생의 논문도 공저자의 소속이 한국의 어느 교육 컨설팅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국제학교 외에도 집계되지 않는 비인가 국제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비싼 학비가 들어도 국제학교마다 내국인 비율이 높았는데요. 국제학교가 처음에 왜 만들어졌냐면 외국인들의 생활 여건들을 국내에서 좀 개선해주겠다. 그래서 외국 투자를 촉진하겠다 이랬던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 학생들이 좋은 스펙을 쌓아서 외국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는 수단이 되고 이 학교는 또 굉장히 비싼 학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수의 특권층 자녀들만 다니는 이런 학교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시 컨설팅 학원의 도움을 받아 해외 입시 대비 스펙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 입시 컨설팅 학원들의 상담 내용은 어떨까요? 해외 입시뿐만 아니라 이제 뭐 토플이라든지 학교 전공이라든지 선생님 평정화든지 그다음에 에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뭐 비교과 활동들 정리하는 것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논문을 이제 거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교수님들 연결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한 입시 컨설팅 학원의 계약서 수강 비용이 무려 5,500만 원입니다. 돈을 투자해 스펙을 만든 후 해외 대학으로 가는 학생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국내 대학 입시에서 논문 실적 기재 금지를 발표한 2014년 이후 논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실적 조작이나 경력 조작으로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없는 어떤 그 엄정한 입시 사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또는 학부모로 하여금 스펙을 만들어서 외국 대학에 외국의 명문 대학에 응시하게 만드는 이런 편법으로 그 변형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개인 컨설팅 설명회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학부모 송민주 씨. 그런데 그 돈이 너무 진짜 민첩해서 계속하는 거였거든요. 가라이 찢어서 밥을 진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내가 시켰게 확실히 너 대리 시험 봐 준대. 너 그냥 앞에 가서 뻥긋뻥긋해 라고 말했는데 아이가 나 못하겠어라고 말한 상황에서 그래도 해라고 말을 못하겠어. 어느 대학원생의 의학계열 입시 컨설팅 설명회였는데요. 과학대회에서 상을 받게 해주고 앱도 개발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밑에 보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제대회에서 상을 한번 하고 국내 대회에서 장관급 이상 상을 하거나 혹은 제가 앱을 개발하고 실제로 출원을 이제 도움을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건데 국내 대회든 국제 대회든 저는 당연히 대외적으로 빠지고요. 지금 다니시는 학교의 선생님이 지도 선생님인 것 같더라고요. 컨설팅 내용을 살펴보니 연구와 국내 대회 지도는 3,500만 원, 실험, 국제 대회 수상, 앱 개발까지 하면 5,500만 원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해당 대학원생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괜찮으세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있어갖고 좀 불편하실까봐 밖으로 나왔어요. 어렵게 만난 그는 자신의 입장을 글로 전했습니다. 그런 돈을 반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반 적이 없기 때문에 증거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는 입시 컨설팅을 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여기는 스펙 제한이 없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그러니까 아주 환타지한 세상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문도 돈으로 주고 사도 되는 거고 그리고 상도 외부상도 돈으로 주고 사면 되는 거고 사실 새로운 스카이캐슬이 하나가 만들어진 게 그 시장입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과 우리 주변의 학생들은 돈으로 스펙을 살 수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스펙 돈으로 오면 돈 없는 사람 상당히 불리하고 그만큼의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기회를 갖는 거니까 이제 좀 약간 불공평하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원이 입시를 앞두고 하루 17시간을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논술 자료인데 학교에 좀 더 있는데 이게 학교별로 쓴 것도 있고 네. 네, 유형별로 쓴 것도 있고 대학 논술들 미리 다 써본 거예요. 여원이에게는 간직해온 꿈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유학 가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정말 미국에 가고 싶고 더 해외로 나가서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싶고 재정적 지원만 있다면 뭐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막 1년에 1억, 2억씩 든다.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낼 수 있는 집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정부 인사 자녀들의 스펙 논란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여원이는 늘 같은 의문이 생긴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재력은 저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부모님의 능력을 제 능력인 마냥 사용해서 이것 마냥 사용해서 대학과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진짜 불합리한데 왜 우리 같은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묵인하고 살아오는지 네, 좀 의문이 들어요. 어떤 학생들은 부모에게 휘둘려서 정신없이 스펙만 쌓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런 부모의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불공정한 경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교육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저절로 균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현 정부. 우리 사회 미래인 고등학생들에게 진정한 공정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PD수첩에서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접한 적이 있거나 유통, 운반, 판매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